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블렌더 시작하기 함께 할 정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실습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중간에 혹시 잠깐 놓치거나 못 따라올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전부 그대로 녹화를 해가지고 다시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놓치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쉬는 시간에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고 다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그룹이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보내드린 그 사이트 안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슬라이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PDF 파일. 여기에 궁금한 거 올리시면은 제가 한달 동안 Q&A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정진호라고 하고요.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직장 생활 16년 정도 했는데 개발자로 일을 했어요. 틈틈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수채화를 한 9년 정도 그리면서 개인전을 7번 열었고요. 블렌더는 이제 딱 6개월 정도 써봤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해서 한 300시간 해봤더니 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블렌더를 쉽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책을 직장 생활하면서 17권 정도 썼습니다. 가장 최근에 쓴 책들이 몇권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운 좋게 출판사랑 계약이 돼서 하반기에 국내 블렌더 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블렌더 관련된 서적이 출간 예정입니다. 자, 참고로 사람들이 블렌더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1995년에 나왔으니까 26살 된 프로그램입니다. 거의 MS 오피스만큼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자, 재밌게도 블렌더는 소스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라서 저기 아래쪽에 나중에 들어가면은 1.0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25년, 26년 전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PC에서 돌아갑니다. 근데 귀찮잖아요? 유튜브에 가서 블렌더 1.0 치면은 사람들이 또 귀찮은 거 무릅쓰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기 PC에서 돌리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놨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역사가 긴 프로그램이다라는 거. 자, 블렌더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한번 짧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You could render photorealistic images, model and sculpt characters, create realistic environments, architecture, fire, smoke, fluid, object simulations, camera tracking, compositing, and much, much more. Tony DeRose from Pixar said that Blender can do almost everything that Pixar's in-house software can do, and that a bunch of guys who use Blender in their garage will be the next Pixar. So, that's what Blender can do. 자, 이런 것들이 블렌더로 할수 있는 거고요. 실제 픽사의 지원 담당자가 블렌더로 할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픽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 다할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블렌더로 할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초보라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비교적 간단한 것들 할수 있고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은 정말 정말 많은 튜토리얼들이 우리를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초보가 블렌더를 할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강아지 때문에 단독으로 이사했는데 울타리도 없고 대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블렌더로 울타리랑 대문 만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저 까만 아이는 옆집 강아지고요. 늙어가지고 이렇게 좀 눈이 잘안 보여요. 저런 거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상업용 영상 홍보 영상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내화제 관련된 국내 굴지의 기업 영상들을 만들고 있고요. 홍보 저의 파트너 담당자가 지금 와 계세요.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력이 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블렌더로 모델링을 해봤던 거예요. 100일 100D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100일 동안 뭔가를 그리는 프로그램인 그 프로젝트인데 저는 하루에 하나씩 뭔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벌써 오늘이 거의 86일째 되고 있는데 2주만 더 하면 100개 다 만들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인스타그램이나 제 페이스북 보시면은 매일매일 하나씩 제가 올리고 있는 거 보실 거고요. 자, 일단 한국에서는 블렌더를 돈 내고 배우기가 매우 힘듭니다. 자, 한국에서 돈 내고 배우기 힘들다. 자, 그 말은 그러면은 영어로 된 것은 비교적 찾기가 쉽죠. 왜 그런데 한국에서는 돈을 내고 블렌더를 배우기 힘드냐?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 방송, 영화, 특수효과 이런 곳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위에 네 개가 쭉 나와 있는데요. 가격이 일단 고가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두 달 만에 끝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화 하나 만든다면 2, 3년 걸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뭔가 3D 그래픽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400에서 500 정도가 소프트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블렌더는 무료예요. 이래서 학원에서는 블렌더를 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현업에서 요 나와 있는 후디니, 뭐 맥스, 시네마포드 이런 걸 쓰시던 분들이 블렌더를 써보고 최근에 아 이거 정말 쓸만하다 해가지고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점점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블렌더는 일단 무료다라는 거. 자, 블렌더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무료다라는 거는 마지막 장점이에요. 일단 기능이 매우 훌륭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 수 있는 게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정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고 빨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서 시네마 4D나 뭐 오토데스크 마야 이런 거 한번 돌려보면은 시작하는 것만 한 2, 3분 걸립니다. 그런데 블렌더 굉장히 빠르게 동작을 하고요. 업데이트가 매우 잘 됩니다. 어떤 버그가 혹시나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뭐 한두 달 안에 버그 픽스된 버전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좋은 건데 세 번째, 애드온이라는 게 있어요. 블렌더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데 정말 전 세계 훌륭한 친구들이 우리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스크립트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걔를 딱 돌리면은 정말 뚝딱할 때, 뚝딱한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게 블렌더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블렌더가 공짜이기 때문에 좋다. 이건 사실은 제일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 같은 블렌더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매우 좋다라는 거죠. 이게. 자, 블렌더가 업데이트가 매우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요. 저기 주황색은 뭔가 실험용 기능을 넣은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써보고 이게 드디어 모든 버그를 다 잡고 안정화가 되면은 LTS 버전이 나옵니다. 롱텀 서포트 프로그램이라는 버전인데 이 LTS 버전은 꽤 오랫동안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어느 시점에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해요. 저기 주황색 버전하고 LTS 버전.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데 저는 무슨 버전으로 책을 쓰면 될까요? 2.93 LTS로 책을 쓰면 적어도 2년은 팔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런데 블렌더는 독학이 힘들어요. 독학. 자, 이 독학이 한국 사람한테는 힘들어요. 외국 사람은 그나마 좀 독하기 쉬운데 일단 첫 번째는 3D 개념이 굉장히 생소해요. 우리가 여태껏 썼던 게 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걸 써봤지만 뭔가 3D 소프트웨어로는 처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를 만드는 모델링, 형태에다가 색깔과 질감을 입히는 텍스처, 그리고 불빛을 이렇게 세팅하는 라이팅, 그 다음에 뼈대를 만드는 리깅, 뼈대를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을 또 만들고요. 최종적으로 이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사진처럼 렌더링하는 이 개념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 말은 블렌더가 힘든 게 아니라 3D가 워낙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 그 다음에 블렌더는 이름은 블렌더인데 그 안에 프로그램 10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블렌더입니다. 10개 프로그램이 합쳐져 있어요. 나중에 위에 보시면은 오늘은 우리가 레이아웃 조그 하나만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할 건데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은 블렌더 스컬프팅, 블렌더 UV, 블렌더 텍스처, 블렌더 쉐이딩 이렇게 치면은 그 하나하나에 대한 엄청나게 다양한 튜토리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학 힘든 이유는 10개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맨 앞에 하나만 해볼 겁니다. 그리고 기능이 엄청나게 세밀해요. 자, 옵션 하나 볼까요? 자, 딱 보면은 일단 요거부터 이제 닫게 돼 있어. 막 그 뭔가 무섭다 그럴까? 요것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만 알고 그것만 딱 쓰면은 제 아무리 100개가 나와도 우리가 필요한 건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축키. 여러분 단축키 카드 드렸죠? 그죠? 참고로 블렌더는 수백 개의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걸 다 외워야 된다라면 너무너무 힘들 텐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블렌더 독학할 때 단축키를 외우지 않고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메뉴를 찾아봤는데 어떤 메뉴 하나를 쓰기 위해서 그 위에 메뉴 눌러가지고 한 3번, 4번 들어가야 내가 원하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단축키 몇 개만 외우면은 정말 빠르게 내가 원하는 기능을 뚝딱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단축키가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게 블렌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어가 좀 딸리면 유튜브에 다 있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한글로 된 걸 찾게 돼요. 그죠? 그래서 뭐 UV라는 기능을 쓰려면은 한글로 블렌더 UV 쳐가지고 없나 보다라고 하는데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조금 하면은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세밀한 방대한 기능이 있다. 자, 블렌더를 혼자 배우는 단계 제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요 3시간짜리를 듣고 나서 유튜브에 가서 한글로 블렌더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쉬운 거 만만한 거 몇 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보면 또 돈 내고 듣는 영문 유료 튜토리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거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이 준비되면은 이제 유튜브에 가서 영어로 블렌더로 검색해서 여러분 원하는 것들 들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 시작하는 거고요. 자, 몇 가지 추천 사이트. 첫 번째는 까만곤이라는 한글 블렌더 사이트입니다. 장점이 뭐냐?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여기 처음에 여기 있는 것들 따라하면서 이렇게 조금 기본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처음 보신다라고 하면은 까만곤이를 추천드리고 한번 보시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의 블렌더 실력이 아주 이제 어느 정도 감을, 기초 정도 감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 사이트에서 요거 듣고 나서 실력이 확 늘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처음부터 기초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알려주고요. 모든 영상을 전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한 30시간 정도의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안 받게 되더라고요. 이미 여기 다 있으니까 그냥. 그 다음에 자막도 친절하게 되어 있고요. 쉬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가성비가 좋은 그런 유료 서비스입니다. 유료 강좌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친절한 사람, 그랜트 에빗이라는 아주 친절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요, 친절한 거 당할 수가 없어요. 뭐 지가 아무리 잘났다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런 거 다 안 보게 되고요. 나중에는 말도 천천히 하고 쉽게 알려주는 친절한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랜트 에빗이라는 영국 아저씨인데 최근에는 한국 사용자들이 이 사람의 강의를 또 번역을 해가지고 자막을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블렌더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한번 보면 아주 큰 도움이 되는 픽사 인어박스라는 사이트입니다. 픽사 안에서 영화, 3D 영화들을 어떻게 제작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정리를 잘해서 영상으로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한글 자막 완벽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거의 대학교 한 학기 수강하는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보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계속 보고 있어요, 요즘. 그 다음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자, 블렌더 하면은 자동 완성 기능이 도넛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블렌더를 처음 배울 때 도넛을 만듭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 여기 이 블렌더 구루라는 유명한 분인데요. 구독자 167만, 도넛 만들기 첫 회 조회수 700만. 그런데 이 도넛을 끝까지 만들려면은 자, 여기 도넛을 끝까지 만들려면은 오른쪽에 있는 24개의 도넛 만들기를 다 봐야 돼요. 제가 저거 다 보는데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걸렸던 것 같아요. 다 보고 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 드냐? 의미 없다. 부질 없다. 왜? 저 블렌더 구루는요, 15년 경력의 프로예요. 이걸로 밥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아, CGT 나! 이런 거. 그죠? 어떻게 하면은 CGT가 안 나게 할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포토리얼리즘이라고 그래요. 사진인지 3D인지 구별 안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포토리얼리즘이라서 우리한테 안 맞아요. 그래서 이분 거 그닥 추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찾아보면은 타임랩스 영상들이 있어요. 내가 자동차 만드는데 나 5분 만에 만들어서 막 화면이 막 빨리 돌아가는 거. 그거는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실력자니까 나를 채용해 주세요라는 자랑하는 그런 영상들입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포토리얼리즘과 약간 동떨어진 로우 폴리로 접근할 겁니다. 폴리곤의 숫자가 적은 거예요. 화면 부분 저기 막 각이 져 있죠. 그런데 이 로우 폴리가 초보자에게 훨씬 큰 만족감을 줍니다.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고요. 느린 컴퓨터에서도 잘 돌아가고 렌더링 하고 나면 정말 훌륭한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제도 하나 만들었는데 저 아래 그릇 보면은 이렇게 각이 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들을 로우 폴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에서 블렌더 한 칸 띄고 로우 폴리 치면은 초보자들한테 적당한 영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블렌더는 로우 폴리로 시작해보자 라는 거. 자, 블렌더를 이용해서 3D 어떤 영상도 좋고 렌더링 된 이미지도 좋고 뭔가 만들 때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일단 3D 공간에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자동차가 됐건 원숭이가 됐건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형태가 다 만들어졌으면 이 형태에다가 색깔과 질감을 입혀요. 이게 고문지, 그 다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알루미늄인지, 자, 이것을 텍스처라고 하고요. 텍스처를 입히고 나서 필요하면 애니메이션을 넣습니다. 원숭이가 왔다 갔다 움직인다든지 뭐 팔을 굽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조명을 세팅해요. 자, 조명을 세팅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딱 돌리면 화면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그런데 1초에 30프레임씩 돌고 5초짜리 만들었다. 그러면은 150프레임입니다. 영상을 이미지를 150개 만든 다음에 붙여야 돼요. 그게 애니메이션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이제 기본적인 UI를 바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를 실행하세요. 자, 블렌더를 실행하시고, 자, 저도 실행을 할게요. 자,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정 못 믿겠으면 다른 프로그램 트라이얼 버전 다운받아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자, 블렌더가 실행이 되면은 딱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자, 다 됐나요? 됐어요? 좋아요. 자, 이제 블렌더의 몇 가지 기본 UI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큐브가 하나 있어요. 육면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생기는 큐브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카메라가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불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카메라와 불과 큐브가 생기는 요 영역을 3D 뷰포트라고 합니다. 3D 뷰포트. 자,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글자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외장 모니터에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엄청 고해상도 모니터에 연결해서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이 글자가 좀 작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일부러 좀 글자를 크게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글자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 에디트. 에디트의 제일 아래에 프레퍼런스라고 기어 모양이 있습니다. 얘를 딱 누르면 자, 이렇게 생긴 블렌더 프레퍼런스가 나오는데 제일 위에 인터페이스 옆에 레졸루션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1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1이면 화면이 조금 작아지고요. 잘 안 보이죠, 저 뒤에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얘를 1.3으로 했습니다. 30%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눈에 편안한 크기로 보시면 됩니다. UI가 작을 때는 이 레졸루션 스케일을 올리면 된다. 근데 이래서 한 2 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네요. 좀 징그럽다. 그죠? 그래서 한 1.2 정도? 1.3 정도?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이게 오늘 1.3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편한 대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마. 인터페이스 바로 아래에 테마가 있는데 여기 프리셋 누르면은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야. 그럼 이런 색깔이고요. 그다음에 뭐 모도 하면 이런 색깔이고요. 이게 기존에 있는 다른 3D 프로그램의 테마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기존에 마야 쓰다가 블렌더로 옮겨와도 어색하지 않게 해주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우리 블렌더 다크로 설명을 할게요. 자, 블렌더 다크로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테마들이 있다. 자, 이제 요 화면에 대해서 몇 개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 가운데 있는 공간은
3D 뷰포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작업을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올리면 타임라인이 있어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뭐가 막 돌아가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죠.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한 프레임씩입니다. 프레임이 쫙 돌아가면서 250프레임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이용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오른쪽 위에 자 여기 보면은 카메라 큐브 라이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공간을 아웃라이너라고 합니다. 여기에 화면에 있는 것들이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제가 큐브를 선택하면 큐브가 선택되고 카메라를 고르면 카메라가 선택되고 그죠? 불을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이게 아웃라이너고요. 지금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나중에 여기에 100개, 200개 생기면 아웃라이너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여기 블렌더에서는 여기 있는 요 탭들을 프로퍼티라고 하는데요. 어떤 속성을 바꾸는 그런 도구입니다. 예를 들면 자, 잘 보세요. 지금 불이 선택되어 있어요. 그죠? 라이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요 메뉴들하고 제가 큐브를 선택한 상태에서 메뉴하고 바뀌었어요. 자, 여기 바뀌죠? 그죠? 바뀝니다. 즉, 큐브에서 선택할 수 있는 프로퍼티랑 라이트에서 선택할 수 있는 프로퍼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나중에 이제 헷갈려요, 우리가. 이상하다. 여기 분명히 그거 있었는데 그게 안 보여. 왜 그러냐? 그거는 라이트에서만 쓸 수 있는 속성이었던 거예요.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지? 막 하면서 막 엄청 잘 헤매는데 쓸 수 있는 것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프로퍼티라고 하고요.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는 툴들이 있고요. 이걸 툴바라고 합니다. 자, 툴바를 보이거나 숨길 수 있는데 단축키는 T예요. T. 그런데 블렌더에서는 단축키를 누를 때 한글로 되어 있으면 안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자판 상태가 한글인지 영어인지를 확인하시고 T를 누르면 이렇게 툴이 보여지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조그마한 삼각형 하나 있는데 오른쪽에도 여기 뭐가 있어요. 이걸 사이드바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삼각형 누르기 힘들죠. 그래서 사이드바는 단축키가 N이에요. N. 물론 여기 있는 이 작은 걸 눌러가지고 꺼낼 수도 있는데 보통 N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바 단축키는 N이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제가 누르는 단축키를 잘 볼 수 있게 자, 특별한 애드온을 하나 실행할게요. 스크린캐스트 키라는 애고요. 자, 얘를 실행하면 이제부터 자, 제가 누르는 게 좀 더 잘 보여요. 보이세요? 그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스크린캐스트 키라는 애드온이에요. 자, 여러분은 굳이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 그 다음에 쉽게 누르는 거 잘 보이죠?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볼게요. 블렌더 초보를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화면에 보이는 요 세 개를 지우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요거 지우면서 바로 여러분은 중급으로 넘어갑니다. 자, 뭔가를 지우는 키는 여러분 단축키 카드에 있어요. 자, X 삭제입니다. 자, 세 개를 선택하고 X를 누르면 물어봐요. 정말 지울까요? 그러면 지우면 되겠죠? X. 자, 지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남죠? 아웃라이너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제 뭔가를 한번 넣어볼게요. 추가해 보겠습니다. 뭔가를 추가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Add라고 돼 있어요. Add. 요 Add를 누르는 방법도 있고요. 정말 많은 경우에 요거 잘 안 누르고요. 그냥 Shift A. 그럼 저기 Add에 있는 거랑 똑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경우에 뭔가 추가한다 그러면은 Shift A. 제일 많이 쓰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Shift A가 여러분 키카드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X 위에 있죠? 그죠? Shift A 단축키. 자, 이제 큐브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Shift A. 메쉬라는 게 맨 앞에 나오는데 메쉬는 3차원 공간에 점, 선, 면으로 형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메쉬라고 합니다. 자, 메쉬에서 일단 큐브를 하나 넣어볼게요. 큐브를 딱 넣으면 뭐가 딱 나오죠?
그죠? 나오자마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데 클릭하면은 선택이 없어지고요. 큐브를 클릭하면은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면은 오른쪽 아웃라이너에 딱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 큐브, 기본적으로 블렌더에서 만들어주는 큐브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2m예요. 꽤 크죠, 2m.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키보드 N을 누르면 옆에 사이드바가 나오고요. 맨 위에 있는 아이템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자, 맨 밑에 디멘션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 큐브의 가로, 세로, 높이 X, Y, Z가 2m다. 자, 중요한 거. X, Y, Z라고 나왔습니다. 3차원 공간의 축을 나타낼 때는 X, Y, Z로 나타내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블렌더에서 X, Y, Z는 각각 R, G, B로 표현해요. R, G, B. 여기 R이 X축, G가 Y축, B는 안 보이죠? 여러분 숫자 키패드 1번 눌러보세요. 1번. Z축 보이죠? 자, F, G, H의 G와 헷갈리니까 오늘은 제가 Z라고 발음할게요. 그쵸? Z라고 발음하면 Z인 거고요. G라고 발음하면 F, G, H의 G입니다. 아시겠죠? 자, Z축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숫자 키패드를 쓰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는 상태에서 계속 할게요. 자, 이거 선택하고요. 자, 1번을 누르면 넘패드 화면에 보이죠? 숫자 키패드 1번입니다. 그거는 정면을 보여줘요. 숫자 키패드 1번은 정면. 3번을 누르면 오른쪽이에요. 그죠? 그러면 Y축이 또 보이죠? 7번을 누르면 어딜까요? 자, 지금 정사각형이 6면체라서 도대체 다 똑같아 헷갈리죠? 얘 지워보겠습니다. 자, 큐브를 선택하고 X. 지워졌나요? 자, 큐브 선택하고 X. 그 다음에 딜리트. 지워졌나요? 좋아요. 이제 원숭이를 하나 데려올게요. 블렌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원숭이가 있는데 걔 이름이 수잔이에요. 수잔. 수잔을 데려오겠습니다. Shift A. 그 다음에 메쉬에서 저기 아래 몽키가 있어요. 찾았나요? 저기 말풍선 하나 나왔죠? 수잔. 수잔 메쉬. 그죠? 수잔. 수잔을 불러보겠습니다. 야, 수잔 나왔어요. 얘 이름이 수잔이에요. 유튜브에서 블렌더 이렇게 튜토리얼 보면은 수잔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수잔 하면 수잔이 누구냐 그럴 텐데 원숭이 이름이 수잔입니다. 자, 수잔이 나왔고요. 다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넘패드 1. 이제 좀 확실하다. 1.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사용법을 조금 안내드려야겠다. 자, 마우스 사용법 먼저. 수잔 나왔나요? 수잔 나온 상태에서 휠을 위로 올리면 커져요. 휠을 내리면 작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휠을 꾹 누르고 돌리면 돌아가요. 휠을 꾹 누르고 로테이트 되나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휠을 꾹 눌러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패닝이라고 합니다. 패닝. 자, 요거에 익숙해지시면 돼요. 이제 줌은 어렵지 않죠? 줌은 밀거나 당기면 되고 그 다음에 휠을 누르고 돌리는 건 로테이트. Shift를 누르고 휠을 꾹 누르면 이거는 패닝 됐죠? 이렇게. 자, 이제 이 상태에서 1번 누르면 자 항상 정면. 넘패드 1은 항상 정면. 3번은 항상 측면. 요 원숭이 왼쪽 얼굴이 보입니다. 그죠? 원숭이 왼쪽 얼굴 보이고요. 제가 Shift 누르고 이거 조금 가운데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7을 누르면 여기 뭐라고 그러죠? 정수리? 맞아요? 정수리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수리가 보이는 상태에서 목이 보고 싶어. 목.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9. 목이에요. 9는 항상 반대 방향. 자, 예를 들어서 3 누르면 왼쪽 얼굴이죠. 오른쪽 얼굴 보고 싶으면 뭐 누르면 될까요?
9 됐어요. 그죠? 자, 1 누르면 정면이에요. 뒤통수 보고 싶으면 9 됐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또 화면을 좀 돌려보세요. 화면을 좀 돌려보세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요 사이드반 제가 닫아볼게요. N. 자, 닫았고요. 자, 이제 조금 돌려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카메라가 제공이 돼요. 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원근광, 즉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거든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지금 보는 건 원근광 카메라예요. 그런데 작업할 때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똑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오르토그래피라고 합니다. 넘패드 5. 넘패드 5. 자, 5를 누르면 바닥의 격자 무늬가 무한히 수평을 이루어요. 보이세요? 바닥의 격자 무늬. 그래서 이게 지금 오르토그래픽 모드입니다. 나중에 모델링 할 때 5번 숫자 키보드 넘패드 5를 누르면 오르토그래픽이 되고요. 다시 5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는 퍼스펙티브예요. 그래서 5가 오르토와 퍼스펙티브를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그런 키패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면 매우 매우 쉽게 작업할 수 있고요. 자, 요거는 퍼스펙티브죠. 그 다음에 지금은 하나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나중에 여기 1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가 100개 있는데 38번째 원숭이를 선택해서 걔랑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 쓸 수 있는 거. 자, 지금 원숭이 수잔 선택하고요. 숫자 키패드에서 슬래시 있어요. 슬래시. 아마 9 위에 있을 거예요. 슬래시를 딱 누르면 얘만 딱 보여줘요. 얘만 확대를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슬래시 누르면은 또 전체 원숭이 다 나오고요. 자, 지금은 여러분 이거 하나라서 그런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건 그냥 구경만 하세요. Shift D 하면 원숭이 두 개 되고 Shift D, Shift D 한 다음에 원숭이 네 마리 중에 가운데 선택하고 슬래시 누르면 얘만 딱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한번 또 우리가 써볼게요. Ctrl Z를 누르면은 취소가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화면, 카메라를 옮기는 방법 살펴봤고요. 퍼스펙티브 카메라랑 오르토그래피 카메라도 넘버패드 5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지금 원숭이가 무슨 색이에요? 회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거 보이세요? 네 개의 동그라미? 어떤 형태로 볼까를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요거예요. 뷰포트 쉐이딩의 솔리드. 솔리드로 보면은 원숭이가 딱 이렇게 보입니다. 자, 솔리드 앞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전선줄 같이 와이어로 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뭘로 보여요? 와이어로 보입니다.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택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솔리드였고요. 그 옆에 거는 누르면 하얗게 되죠. 이 하얗게 되는 게 여기 보면은 머티리얼 프리뷰입니다. 색상과 질감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안 좋기 때문에 하얘요. 그죠? 그 옆에 보면 또 렌더드라고 해서 렌더드를 한번 눌러보세요. 시커멓게 되죠. 빛이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여기다가 조명을 딱 세팅하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원숭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작업을 할 때 뭔가 형태를 만들 때는 솔리드에서 제일 잘 보여요. 그래서 솔리드에서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색깔을 줄 때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여기, 그죠? 여기는 머티리얼 프리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명까지 다 넣으면은 여기 렌더드에서 예쁘게 딱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솔리드에서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 와가지고 이걸 하나씩 하나씩 눌러도 되는데 얘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Z. Z. Z 아니고 Z. 자, Z 누르면은 나오죠. 그죠? 여기서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다가 Z 누르면 솔리드로 바꿀지, 뭐, 렌더드로 바꿀지 바꿀 수 있습니다. Z. 그죠? 단축키 Z. 자, 여러분 키카드 있나 보세요. 있죠? 뷰포트 쉐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튜토리얼 보면 자꾸 뷰포트 쉐이딩 이렇게 나오는데 요 솔리드로 볼지 와이어 프레임을 볼지 요거를 바꾸는 것을 뷰포트 쉐이딩이라고 합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중요한 모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숭이 수잔을 지워볼게요. 자, 원숭이 선택하고 X. X 누르면은 딜리트 나오죠. 이제 원숭이는 없애고요. 다시 큐브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Shift A. 메쉬에서 큐브. 자, 그러면은 큐브가 하나 보여질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얘가 가로 세로가 2m예요. 1번 눌러보면은 여기 딱 요 눈금이 2m인 겁니다. 여기 10칸씩 돼 있죠? 가로 세로 2m가 되어 있고요. 자, 화면을 조금 돌리고 이제 에디트 모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얘를 선택하면 요 큐브가 전체가 선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큐브의 사이즈를 바꾸거나 움직일 수는 있는데 요 점 하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큐브를 점, 선, 면 단위로 수정할 수 있는 모드가 있는데 그걸 에디트라고 합니다. 탭을 누르면 돼요. 탭을 누르면 이제 에디트 모드가 되고요. 다시 탭을 누르면 오브젝트 모드로 갑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하나를 움직이거나 뭔가 이렇게 스케일을 바꾸거나 하는 건 오브젝트 모드고요. 점, 선, 면 단위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에디트 모드입니다. 이해되죠? 왔다 갔다 하는 건 탭. 자, 이 상태에서는 여기 보시면 요거 점, 선, 면입니다. 단축키는 1, 2, 3이에요. 눌러보세요. 1, 2, 3. 자, 넘패드의 1, 2, 3은 카메라를 바꾸는 거고요. 여러분 거기 QWER 위에 있는 1, 2, 3은 요 점, 선, 면을 바꾸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죠? 자, 점, 선, 면.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3번 면 상태면은 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축키 G를 눌러보세요. G, Z 아니고 G, F 옆에 있는 G.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면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취소하려면 ESC.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선, 점, 선, 면에서 선을 잡고 하나 움직여 볼게요. 자, 모서리 선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 단축키 G. 그럼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싫으면 ESC. 자, 점도 될까요? 자, 1점 하나 점 선택하고 G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싫으면 ESC. 됐죠? 이게 에디트 모드예요. 잠시 후에 이걸 아주 잘 써먹어 볼게요. 자, 초보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저도 수십 번 한 실수. 자, 잘 보세요. 뭐냐면은 탭을 한번 누르면 지금 에디트 모드예요, 오브젝트 모드예요? 오브젝트 모드입니다. 그죠? 자, 이 상태는 에디트 모드. 탭 누르면 오브젝트 모드.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요 큐브를 복사하려고 그래요. 큐브를 복사하는 단축키는 Shift D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자, 뭘 설명하려고 하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잘 보이세요? 큐브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얘를 복사해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놓고 싶어요. 그래서 단축키 Shift D를 눌렀어요. 그러면은 하나 만들어졌죠?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ESC를 눌렀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아니야, 복사해야겠다. 자, 선택했어요. Shift D. 할래다가 마음이 바뀌었어. 어떻게 됐어요? 세 개 됐어요. 분명히 하나인데 사실 여기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나중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안 돼. 파란색으로 지정했는데 파란색이 안 바뀌어. 왜 그럴까요? 세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Shift D를 누른 상태에서는 복사를 해가지고 옆으로 옮겨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ESC만 가지고는 안 돼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해줘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제가 지금 4개가 있는데 3개를 지울게요. 자, 여기서는 절대 못 지워요. 4개가 같이 있어서. 그럼 여기서 Shift를 누르고 여기 3개를 더 선택하고 X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남죠. 기억하세요.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복사가 되나? Shift T 복사한 다음에 ESC.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막 나중에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크기를 키웠는데 똑같은 게 키우기 전 사이즈 거기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막 미쳐 막 나중에 막 특히 막 밤샘 작업하는데 뭔가 귀신을 만난 느낌인 거예요. 막 새벽 4시에 이상하다, 나 분명히 복사했는데 막 안 움직이고 있고 막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야근할 때 많이 생겨요, 그런 일이. 그래서 저는 지우겠습니다. 됐죠? 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 나중에 막 귀신에 홀린 듯한 느낌 난다라는 거. 자, 이제 3D 커서와 오리진이라는 아주 아주 유용한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요 큐브를 클릭하면은 큐브 가운데 뭔가 보여요. 자,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요 구명 튜브 모양으로 빨간색, 흰색, 빨간색, 흰색 하고 요 이 3차원 공간에 십자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3D 커서라고 합니다. 3D 커서의 역할은 뭐냐? 뭔가를 추가할 때 항상 3D 커서에 생겨요. 여러분 그 워드에서 글자 쓸 때 글자 앞에 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그거 뭐라고 불러요? 커서라고 합니다. 거기에 글자 써지죠. 그래서 블렌더도 3D 커서에 뭔가 항상 생깁니다. 자, 얘를 한번 오른쪽으로 옮겨볼게요. 선택하고 G.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G 마음대로 가요. 자, 옮기는데 X축으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X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X축으로만 옮겨집니다. 만약에 Y축으로만 옮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Y. 자, 그죠? Z축으로 옮기고 싶으면 Z. 됐죠? 옮기기 싫으면 ESC. 다시 G, X 해가지고 옆에 옮기고요. 자, 이제 새로운 거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자, Shift A, 메쉬에서 실린더 한번 넣어볼게요. 실린더 어디에 생겨요? 3D 커서에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D 커서가 나중에 저럴 때 많이 써요. 여기에 중앙에다가 뭔가 더 넣고 싶은 경우, 그러면 3D 커서를 얘한테 옮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놓고 싶은 경우, 그러면 3D 커서를 여기다가 놓으면 되고요. 옮기는 방법은 잠시 후에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자, 제가 큐브를 선택했는데 가운데 보면은 오렌지빛 점이 보여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오리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오리진. 자, 시험에 나와요. 자, 오브젝트 중간에 있는 노란 점을 뭐라고 한다? 오리진. 자, 이 오리진은 얘의 어떤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얘를 한번 회전시켜 볼게요. 자, 오리진을 회전시키 아니 오브젝트로 회전시키는 단축키는 R 누르고 돌려보세요. 돌죠. 뭘 기준으로 돌아요? 오리진을 기준으로 돕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선풍기 프로펠러 만들었다, 그러면 오리진의 위치를 가운데 콕 꽂아줘야지 프로펠러가 그거 기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가끔 선풍기 날개가 이상하게 도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오리진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리진을 옮겨주는 방법 잠시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리진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이동하고 사이즈가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 해보세요. S를 누르면은 사이즈를 바꿀 수 있어요. S를 눌러서 크기를 한번 변경해 보세요. 어디를 기준으로 바뀌어요? 오리진. 그래서 항상 움직이거나 스케일을 바꾸거나 할 때는 오리진을 기준으로 변경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새로운 오브젝트가 추가될 때는 어디에 추가된다? 3D 커서에 추가된다. 그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뭔가를 움직일 때나 그 다음에 이동할 때나 어떤 축 기준으로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큐브를 오른쪽으로 바꾼다, 움직였다 해볼게요. X축으로 G, X. 그죠? Z축으로 바꾼다 그러면 G, Z. 이렇게 바꿔요. 자, 그런데 블렌더에서 뭔가 모델링을 할 때는 항상 정면을 보고 작업하거나 측면을 보고 작업하거나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면서 작업하면은 사이즈를 늘리면은 비스듬하게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숫자 키패드
이렇게 작업하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 이건 한번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제가 뭔가 움직여 볼게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지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내 딴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Z를 누르고 그런데 정면을 본 상태에서 G를 누르고 커서를 누르면 화면에 보이는 X축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측면을 본 상태에서 G를 누르고 커서 키를 위로 누르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G를 누르고 커서 키를 누르면 어디로 갈지 장담 못해요. 됐죠? 그래서 뭔가 사이즈를 바꾸거나 이동할 땐 항상 정면, 측면 아니면 탑뷰를 보면서 작업을 하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간 끝났습니다. 10분간 쉴게요.